이어서 신원 씨과 윤석열이 3, 4월에 국지전 도발이 있을 거다. 북한에서 줄창 떠들고 있는데요. 네. 느낌은 국지전 도발을 북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느껴지긴 해요. 그렇게 들려요. 네, 아무튼 저희가 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지전이 일어나면 전면적으로 확전이다. 그래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또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유엔사들이 함께 훈련한다는 거예요. 네. 11개국인가? 이 정도면 세계대전 준비 아닌가요? 사실 3, 4월 총선을 노리고 북에서 국지전 도발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과 신원식의 개뻥이죠. 왜냐하면 북은 남쪽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왜요? 더더욱 관심이 없어졌어요. 더더욱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노선 전환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민주 정권이 들어서든 아무 차이가 없다. 누가 되든 진짜 관심 없을 진짜 관심 수 있겠네요.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데서 변함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 폐기한다.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다. 그럼 뭐 지금 북한의 선거를 준비하면서 뭐 해킹을 한다느니 가짜 뉴스 막 그러니까 살포 민주당 할 도와줄 이유가 이유가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 도와주라고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도와줘요? 도와줄 그러네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 안 한다. 우린 뭐 이제 또 속냐. 이제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동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북쪽은 국지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선 때문에. 그냥 이 얘기를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윤석열과 신원식은 국지전을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총선 전에 제발 터져라. 우리 좋게. 좀 해줘라, 좀. 뭐. 총풍 비슷한 그렇죠. 기원이랄까요? 또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말로도 들리죠. 안 되면 너희가 안 해주면 내가 할래. 네. 뭐 거의 그 급으로 지금 얘기하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진짜 기도 같아요. 이거 네. 일주일에 몇번 발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지 정도 맞습니다. 발. 네, 이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군수내부들까지.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주문 외우듯이 전쟁 터지길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엔 참전국들을 끌어모아서 뭐 늘리는 거 있잖아요. 참여국들을 네. 늘리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미국이 일단 절박하다는 거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미국이 세계 전선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극화 진영 혹은 뭐 반제국주의 진영과 대치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유럽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 또 하나 중동 전선이죠. 근데 둘다 지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진짜. 우크라이나는 거의 지금 졌고요. 아마 막 조만간 거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을 네, 정도로 그럴 것 지금 같다고 거의 끝이고 중동에서도 지금 답이 없을 정도로 밀리거든요. 예멘이 홍해를 봉쇄한 것도 지금 어떻게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곳에서 패배했죠. 마지막 남은 전선이 동아시아 전선입니다. 한반도와 대만. 이 전선에 미국이 영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 두개다 지면 바이든 대선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가죠. 11월 달에 무조건 지는 거예요. 바이든이 한번더 하고 싶다면 뭔가 있어야 돼요.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있든 승리가 아니든 전쟁이 터지든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는 지금 불가하고 제일 만만한 데가 이 동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혼자 하지 왜다다 끌어 모으냐 끌어모으냐 이거예요. 혼자 하지. 혼자 못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이 엄청 강하면 옛날 같이 이제 힘이 센 그런 초강대국이면 혼자야 더 혼자에서 저기 공이 안 살고 크지. 오지 마 귀찮아. 아우 뭐 작전하는데 귀찮게 뭐너 오지 뭐 마. 같이 막 협의하고 막 그래야 돼. 내가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거. 뭐 협의 아니고 뭐 지시를 하더라도 많은 오합지졸 많이 모으면 뭐 하냐 이거죠. 우리끼리 할게 화끈하게 이럴 텐데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네. 그래가지고 끌어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자기들은 뒤에 빠지고 한국과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울 생각인데 네. 이두 나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좀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뭐 프랑스, 이태리 뭐다 끌어들여가지고 사실은 나토를 동아시아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과 중국과 또 네. 러시아까지 대응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난감하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공은 세워야 되는데 힘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지금 모험적인 전쟁을 또 벌이느냐, 즉 유럽과 중동 전선 외에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드느냐, 세계 전쟁을 동시에 하느냐, 이게 모험이죠. 모험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굴복하느냐, 이 기로에서 있다. 동아시아에서 뭐 근데 그런. 유럽 입장에서도 사실 안 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끼고 싶지 않죠. 지금 굳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네. 안 끼려고 발 빼고 싶어 가지고 그렇죠. 난리인데 그렇죠. 여기에 끌어들여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엔사가 온다는데 몇 명이나 왔을까 세워보고 싶다. 한 11개국 왔으면 한 11명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많이 늘리고 네. 국가만 네. 늘려놓고 그냥 이름만 유엔사만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실전 무력이 있다고 보여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유럽 국가들도 부담이거든요. 여기 껴들면 그렇죠. 본인들도 그럼 타격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핵을 미국도 발 빼고 싶어 하는데 핵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이 혼자 수행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나라 네. 저 나라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네.